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닌자인자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9900K입니다. 오버 시스템 사장님한테 지원을 받았고요. 9900K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좀 발열이 심하다. 뭐 9900K를 사용하려면 커스텀 순행이 필수다. 뭐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일체형 순행에서 사용이 힘들다. 공랭에서는 그냥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로에서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어느 걸로 할 거냐?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랭에서는 공랭 최상급인 NH-D15 녹투아 제품이고요. 그래도 공랭을 쓰려면 이 정도는 써줘야. 그리고 순행에서는 에브가의 CLC 240을 골랐습니다. 뭐 크라켄이나 커세어 걸로 해도 되는데 뭐 이것도 성능 비슷해요. 성능 비슷한데 이제 가격이 13만 원 정도 합니다. 엄청나게 싸요. 뭐 단점은 팬 소리가 좀 크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써봐야 될것 같고 일단 이걸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순행에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픈 케이스에서 테스트하면 또 실사용 테스트도 아니지 저기 그거 테스트 잘못될 거 아닐까요? 분명히 이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 케이스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케이스 안에 넣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좋은 메인보드를 쓰면 전원부가 더 좋아가지고 더잘 버티겠지만 좋긴 하겠죠. 근데 막시무스 에펙도 있고 지금 여기 갈라이크도 있는데 테스트용 보드는 이걸 쓸게요. G370M D3H. 일단은 방열판이 달려있는 메인보드입니다. 방열판 옆에 위로 달려있는 메인보드고요. 전원부는 그냥 여기 초크 개수만 봤을 때는 6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G370 보드 중에서는 그렇게 막 전원부가 탄탄한 보드가 아니에요. 이런 보드에서도 9900K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야 그 위에 보드들에서 이제 제대로 돌아갈 테니까 일단은 보드는 이걸로 쓰도록 하고 테스트는 화면에 보이는 조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말로 하면 너무 기니까 설명 안 하고 그냥 짧게 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테스트 결과를 요약을 하면 진짜 순정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눈쟁이님 그실 사용하는 거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테스트한 거 아니었나요? 네, 그게 맞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한 보드에서 전압이 너무 높게 들어갑니다. 1.5V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47배수 순정으로 돌렸는데 1.5V가 들어와서 공랭, 순행,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커스텀 순행 세개다 실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리얼벤치를 돌렸을 때 공랭 순행은 99도를 넘어서 스로틀링 걸려가지고 이제 클럭이 떨어지고요. 커스텀 순행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리얼벤치를 돌려도 95도가 나옵니다. 그냥 못 쓰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사용하는 보드가 이상한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G390 갈라이크 메인보드로 옮겨가지고도 한번더 테스트를 했는데 순정 상태에서 1.29V가 들어갔습니다. 전압이 완전 다르죠? 온도도 뭐 이거는 오픈 케이스에 커스텀 순행 한 걸로 테스트한 거지만 리얼벤치에서 63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제가 테스트한 보드가 특이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가형 보드들이 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제가 테스트한 보드가 워낙 G370에서도 최저가, 그러니까 오버클럭 가능한 G370 칩셋의 덕도 진짜 진짜 저렴한 보드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조금만 비싸져도 안 그럴지 아니면 뭐 다른 뭐 10만 원대 메인보드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순정 상태는 저게 전압이 너무 높게 들어가니까 저건 그냥 때려치우고요. 제가 위에서 설명한 수동으로 전압을 넣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47배수, 48배수, 49배수 모두 다 공랭 순행에서 실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공랭 같은 경우는 49배수의 테스트 온도면 뭐 실사용이 저 정도 온도 나오면 살짝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지장은 없는 정도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해요. 지금 저 보드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에서 전압이
저렇게 1.5V 높게 들어가도 G370 보드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가능한 보드잖아요. 그래서 전압 조절이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전압을 내리면 되는데 오버클럭 안 되는 보드들 있잖아요. H310, B360, H370 칩셋 같은 경우는 전압 조절이 안 돼요. CPU 전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보드들이 9900K를 꼽아서 썼는데 지금 테스트한 것처럼 1.5V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온도가 너무 튄다. 그럼 진짜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70만원짜리 CPU 사면서 10만원 초반대 오버클럭도 안 되는 칩셋의 메인보드를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제가 사용하는 보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한 뭐 10만원 후반 아니면 20만원 초반, 제가 추천하는 건 한 20만원 중반 넘는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걸 제일 추천을 하고요. 일단 그 오버클럭 안 되는 칩셋 보드들은 그냥 리스크 감수하지 말고 9900K 쓸 때는 쓰지 마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테스트한 메인보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47배수 위에서 일반 링스 0.9.3 버전은 3바퀴 이상 절대 못 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CPU 온도는 높긴 한데 그래도 안정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원부가 무슨 짓을 해도 47배수 위에서는 온도가 안 떨어져요. 온도가 100도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재부팅이 되거나 블루스크린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드가 구려요. 전원부 페이지가 4개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저건 9900K가 아니고 9700K도 오버클럭에서는 사용이 링스로 안정화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영상 요약, 공랭으로 9900K 쓰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오버클럭이 가능한 보드가 아닌 경우에는 CPU의 전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9900K 뚜따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올릴 콘텐츠 살짝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